비글 커플 양혜원 노출 심한 속옷 입고 20명 남성에게 성추행 당했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인기 유튜버 양혜원이 과거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실을 고백했다. 유튜브에서 비글 커플로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 양혜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로 시작하는 글과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양혜원은 자신이 최근 논란이 됐던 일명 유출 출사 사건의 피해자이며 문제의 촬영은 피팅 모델 알바로 속여 열린 성범죄 현장이었다고 고백했다. 양혜원은 이렇게 말하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했고 수없이 마음을 다잡았다. 너무 힘이 들고 죽고만 싶고 눈물만 쏟아지는데 절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 모아 얘기했다. 넌 피해자라고 아파하고 도망가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용기 내서 말을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양혜원에 따르면 그는 3년 전 알바를 구하던 중 피팅 모델에 지원을 하게 됐다. 그러던 중 한 남성으로부터 같이 일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면접을 보러 합정역 근처 한 스튜디오를 찾았다. 자신을 실장님이라고 칭한 남성은 양혜원을 보자마자 감탄하며 너무 예쁘다고 칭찬을 했고 양혜원은 이 말에 속아 그가 건넨 종이 한 장에 사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촬영일이 돼 찾아간 스튜디오는 분위기가 이상했다. 양혜원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실장이 문을 자물쇠로 잠근 것. 양혜원은 실장이 문을 자물쇠까지 채워 잠그더라. 그리고 스튜디오 안에는 남자 20명이 카메라를 들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 두려움에 주변을 둘러봤지만 창문 하나 열려있지 않은 밀폐된 공간이란 걸 인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장은 내게 의상이라며 갈아입고 오라고 옷을 건넸다. 속옷이었다. 그냥 일반적인 속옷이 아닌 포르노에만 나올 법한 성기가 보이는 속옷들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상한 분위기와 이상한 속옷에 충격을 받은 양혜원은 촬영을 거부했고 그러자 실장은 너 때문에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은 어떡하냐 저 사람들 모두 회비 내고 온 사람들인데 너한테 다 손해배상 청구할 거다. 고소할 거다. 내가 아는 PD, 감독들에게 다 말해서 널 배우 데뷔도 못하게 만들어버릴 거다고 협박을 했다. 이 같은 협박에 공포감을 느낀 양혜원은 오늘만 참자는 생각으로 옷을 갈아입고 촬영에 나섰다. 그런데 20명의 남성이 양혜원을 둘러싸고 사진을 찍으면서 한 명씩 포즈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또 포즈를 잡아주겠다며 번갈아가며 그를 성추행하기도 했다. 양혜원은 남성들이 번갈아가며 제 가슴과 제 성기를 만졌다. 너무 무서웠고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 생각만 있었다.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성폭행을 당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강간만큼은 피하자. 말 잘 듣자. 여기서 꼭 살아서 나가자라고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사건 이후 양혜원은 협박과 공포, 사진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5차례 더 촬영에 응했다.
이로 인한 불안감은 사건이 꽤 지난 지금까지 양 예원의 삶을 옥죄었고 그런 상황에서 당시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돼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 양 예원은 촬영 후 3년이 흐른 5월 8일 한여동 사이트에 내 사진들이 올라왔다. 심지어 남자친구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내 사진을 캡처해 보낸 사람도 있었다며 죽고 싶었다. 나뿐만 아니라 같은 스튜디오처럼 보이는 곳에서 찍었던 다른 여성들의 사진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양 예원은 이 같은 불법 스튜디오 촬영이 치밀한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며 사진을 찍고 바로 유포하는 게 아니라 몇 년 지나 잊혀질 때 쯤에 IP로 돼 있는 불법 사이트를 통해 유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자를 단순한 상품 취급한다. 그 대상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 여학생들이고 심지어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다며 여성들은 대부분이 피팅 모델 알바를 하러 왔다가 당하거나 길거리에서 촬영 문의를 받아서 오게 되거나 또는 블로그 등에 일반적인 사진들을 올려놓고 촬영 모델 구한다고 해서 왔다가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이 세상에 알려진 뒤 논란이 크게 일었고 평소 양 예원의 영상을 즐겨보던 누리꾼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비글 커플에서 양 예원과 호흡을 맞추는 남자친구 이동민은 여자친구의 고백을 응원했다. 유튜브 비글 커플 이동민은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안녕하세요. 저는 예원이의 남자친구인 이동민이라고 합니다. 예원이랑 인연을 만났고 참 밝고 예쁜 아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원이에게 이런 큰 아픔이 있었다는 거에 너무나 화가 나고 속상하고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라면서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것은 너무 슬퍼하고 아파하며 밥도 한 끼 먹지 않고 잠도 한숨 못 자고 나쁜 생각까지 하는 예원이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라고 양 예원의 아픔을 공유했다. 이어 그는 예원이에게도 말했듯이 피해자가 왜 숨어야 합니까? 그러지 않아도 아프고 힘든데 왜 많은 사람들의 성희롱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아파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며 혹시나 다른 피해자 분들 계시다면 절대 떨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만큼 힘들었고 아팠으면 이제 싸워서 이겨냈으면 합니다. 전화 예원이에게 무서워하지 않고 연락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라고 여자친구의 고백에 힘을 실었다.